이슈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오늘 이슈라고 하면 아무래도 CPI 충격과 관련한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일 텐데요. 먼저 유창희 대표님, 뭐 아까 말씀드렸던 질문과 중복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CPI의 충격과 더불어서 우리 영향 어떻게 전망을 해야 될까요? 네, 뭐 계속해서 CPI 때문에 미국이 하락을 했고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저는 오늘보다 내일하고 내일 모레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이제 그 맞을 매를 맞았다.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이라든지 유럽이 지난주하고 월요일까지 해서 조금 과한 기대감이 있었죠. 솔직히 CPI가 7.9를 가든 8.0을 찍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오를 자리는 없었거든요. 근데 오히려 예상치보다 조금 높게 나오다 보니까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하락을 한 것이기 때문에 어제 하루가 끝인 것인지 아니면 진짜 뭐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하지만 지옥문이 열리는 시작점인지는 하루 이틀 좀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.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보면 지금은 한 번 정도는 주식을 좀 매수해 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제가 그동안 계속해서 현금 비중을 확보해 줬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찌되었든 중요 기준점이 어저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생겼다라는 것이죠. 미국 같은 경우도 어제 조정이 나왔지만 우리가 좀 중요하게 체크해야 될 포인트들이 몇 개 있었어요.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라면 첫 번째가 수급입니다. 뭐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 선물은 좀 강하게 매도가 나옵니다. 어저께 어쩔 수 없죠. 매수가 들어왔었던 부분들이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덜 나오고 있어요. 그리고 아직까지 유가증권 시장도 덜 매도가 나오고 있어요. 그러면 이게 내일까지 해서 매도 물량이 어저께 매수한 것보다 좀 더 적게 나온다라면 생각했던 것보다 2300 후반 혹은 2400 초반에 대한 지지력을 조금 체크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만약에 2370 전후로 해가지고 오늘 내일까지 좀 지지가 된다라면 목요일 오후장이라든지 금요일 오후장 정도 해가지고 조금 주식을 좀 담아볼 수도 있지 않을까. 다만 어떤 주식을 담느냐는 어제 히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. 일단 낙폭가대 종목군들 또 어저께 강했었던 섹터가 아마 시장이 반등을 줄 때 같이 더 강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좀 반도체 같은 경우 하이닉스 같은 경우 보면은 어쨌든 최근 하락장에서도 외국인 매수가 좀 들어와졌거든요. 이런 종목군들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고 또 리오프닝 관련된 여행주들 그리고 엔터 관련된 종목군들 저는 조금 조정이 나온다라면 한번 내일하고 내일 모레 흐름을 좀 보면서 주요 지지선이 이탈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조금 일부 분할 매수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. 네, 오늘보다 내일과 모레가 중요하다 말씀을 주셨고요. 2470선이 지지가 되는지 여부도 잘 체크를 해보자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. 다음은 길건우 FC님께도 뭐 비슷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. 어떻게 네. 전략을 저희가 잡아야 될까요? 전략을 지금 잡기에는 저는 조금 기다리는 게 낫다라고 판단을 하는 게 뭐 전략이라고 따지자면 기다리는 게 전략이지 않을까. 왜 그러냐면 아직은 이슈들이 많이 남았어요. 뭐 이제 CPI가 첫 번째 이번 주에 남은 첫 번째 이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후에 FOMC에서 정말 이제 스텝을 조금 더 울트라 스텝을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큰 스텝을 가져갈 수도 있다라는 것들도 어느 정도 염두를 하고 주가에서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사실은 또 반도체 관련 이슈들 아직 남아 있거든요. 뭐 미국에서도 우리나라에 뭐 부통령이 또 온다라고도 하고 중국에서도 온다라고도 또 얘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또 어떤 뉴스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흐름은 충분히 바뀔 수 있다라는 거. 그러면 사실은 아직은 악재들에 대한 뉴스들이 조금 더 많이 남아있거든요. 그러면 이럴 땐 차라리 조금 더 기다렸다가 들어가는 게 낫거나 아니면 앞에서 잠깐 힌트를 드렸던 것처럼 아예 저희가 이제 관심이 없었던 애들, 정말 많이 빠졌던 애들, 고점 대비해서 뭐 50% 이상 빠진 종목들도 굉장히 많거든요. 그런 쪽으로 조금 관심을 한번 돌려서 기다려보시는 전략도 한번 가져보시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. 네, 길건우 FC께서는 기다리는 게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. 기다리는 동안 나오는 지표나 뉴스에 촉각을 좀 곤두세우시면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다음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유창희 대표님. 네, 뭐 오늘 뭐 관심 종목의 의미가 있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네. 일단 영업무역을 선정을 좀 했습니다. 뭐 의류주 중에서는 영업무역이 상당히 재고 관리를 좀 잘하고 있어요.
그런 부분들이 또 하반기 수요 증가, 주문 증가에 어떤 기대감들이 발생할 수 있고, 낮은 재고율을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는 수익성도 나쁘지 않다는 것이죠. 그리고 이제 자체 브랜드가 있죠. 다른 OEM, ODM하고 다르게 영업무역 같은 경우는 자체 아웃도어 브랜드든 여러 가지 브랜드 제품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또 수익성을 더 증가시킬 수 있다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겨울이 어떻게 보면은 OEM, ODM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죠. 유럽이라든지 미국은 연말이 성수기니까요.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반사익을 누릴 수 있고, 또 기능성 니트 제품들이 수요가 좀 많을 것 같아요. 특히 뭐 이건 저만의 생각이지만 뭐 유럽 겨울에 엄청 추울 텐데 난방비 비싸서 온도를 못 올린다라면, 독일 같은 경우는 그 독일인가요? 몇 도씨 19도인가요? 이상 올리게 되면 벌금 물린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러면은 옷을 더 많이 껴입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, 그러면 이런 니트 같은 수요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. 그러면 생각했던 것보다는 매출이 더 견조해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, 저는 일단은 현재가부터 43,000원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분할매수 자리가 아닐까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. 고점을 좀 돌파해 준다라면 일단 박스권 상단 한 52,000원 정도까지의 목표가는 기대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. 네, 영원 무역 관심 종목으로 알아볼게요. 다음은 길건우 FC님. 네, 저도 의류 쪽이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FNF를 한번 픽을 해봤는데, 뭐 FNF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본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최근 들어서 의류 소비가 개선세가 굉장히 뚜렷해지고 있다라는 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시면 될 것 같고, 네, 백화점 매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의류 쪽이 정말 많이 살아나고 있구나라는 게 조금 체감이 되실 텐데, 뭐 FNF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는 아웃도어 브랜드 앞에서도 이제 뭐 대표님이 얘기하셨지만, 국내에서는 디스커버리에서 조금 강점이 있다라고, 뭐 매출이 잘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, 중국에서는 MLB에 대한 매출이 굉장히 뚜렷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, 사실 중국이 중간중간에 계속 봉쇄들을 계속 했었기 때문에 매출들이 안 나올 거라는 예상치가 사실은 굉장히 많았거든요. 그렇지만 MLB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작년 1분기 때 매출이 한 495억 정도밖에 안 했는데, 올해 1분기 때 거의 3배 가까운 1500 정도 했거든요. 근데 이렇게 된 이유가 오프라인 매장 수가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이 이제 키 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, 이렇게 해서 이제 돈을 조금 많이 쓸어 모으다 보니까 FNF 같은 경우에는 그 외적인 투자에서도 또 흐름이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테일러메이드 인수했고요.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골프 인구들이 또 테니스로 많이 넘어가고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지난달에는 또 테니스 브랜드에 또 지분 투자를 하면서 또 투자를 또 하고 있고, 최근에 또 이제 바디프렌드 인수펀드에도 또 100억 정도 출자를 하면서 투자까지도 조금 잘하고 있는 흐름이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있어서, 앞으로 뭐 의류 쪽에서도 매출이 살아나고 투자에서도 또 어느 정도 이슈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올라갈 수 있는 업사이드가 조금 더 열려지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목표가는 뭐 현재 저는 차라리 오늘 내일 조정당할 때 조금 진입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. 가장 좋은 건 한 13만 원 후반대 정도에 한번 진입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목표가는 한 17만 원, 손절라인이 13만 원 선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FNF 관심 종목으로 알아봤는데요. 오늘 내일 조정 시에 들어가는 것도 상당히 괜찮은 전략이다,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 자,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.